네, 진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저 국토부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처음으로 꺼낸 게 10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자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장관께서도 그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기현 대표께서 그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그렇게 꺼내든 배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당 간에 여당 간에 사전에 논의나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 의원은 없었고요. 다른 부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당의 기획이네요. 뭐 기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에 난 아니 언론에 난 그대로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당정 협의는 없었다 이런 네, 말씀이에요. 없었습니다. 혹시 김병수 김포시장이 그런 의사나 구상을 우리 국토교통부에 전해오거나 정부에 전해온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해온 건 없고요.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북도론에 대해서 그 전직 의원께서 추석 전후인가 계속 경기 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병수 김포시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 듣거나 한 적은 없었다 이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뭐 서로 거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좀 정부와 여당 사이에 긴밀한 협의나 또는 해당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 긴밀한 논의 없이 막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우선 그 지자체와 당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 정부는 사실은 책임을 지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와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본격적인 그게 과연 어떤 절차로 되는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문제와 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저희가 소관 부처별로 상세하게 우선 조사부터 시켰겠죠. 근데 네. 그런 과정은 저희와는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난 이틀 뒤에 10월 1일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지방시대 의원이랑 저희도 같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그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4대 초광역권으로 편성을 하고 또 3대 특별자치권, 뭐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초광역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이게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구상 아닌가. 그래서 당정 간의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편입론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발생은 한건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에게 전달된 것도 없고,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예, 당과 주시는 하고 정부 간에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잘안 맞은 거죠? 그렇게 판단하기에도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섣부른 것 왜냐면, 같습니까? 예. 그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이번 정기국회인 지난 9월 20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 동력마저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연설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장과 김포의 서울시 편입론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숙고되거나 논의되거나 고민된 흔적이 없는 발상 아닙니까? 내용이
사실은 그 다른 개념에 대한 그 범위까지 넘어와야 이게 충돌되는지 뭐 중첩되는지 아니면 조정을 할 건지가 되는데요. 아직 그 정도의 내용은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 북도론에 대해서 김포에서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대안의 성격으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 조금 묻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위원장께서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집적에 따른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상태고 성장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아마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싶고 일부에서는 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일부의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의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다른 견해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뭐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정부 내에 공통된 인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렇게 국무회의도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인식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이 집적보다 분권 분산에 달려 있고 지방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균형 발전 정책은 더 이상 형평성을 위해 국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희생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초광역권 뭐 이런 그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어서 정부 내에는 다 공유되고 있는 방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정부 내 방침이 왜 여당에는 공유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포 문제를 꺼내시면서 왜 그거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고 그게 왜 엇박자다 아니다 지금 이런 식의 말씀이 계시는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왜 그러냐면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그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김기현 대표께서 김포 외에도 구리나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남양주, 의정부, 안양 등 인접 도시들의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하는 구상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하는 구상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시대 계획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글쎄, 지금 너무 많이 논리 전개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정부 입장에서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고 또 지역의 지역민들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 이런 관련 절차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마 초기 단계에 지금 당에서 여러 정책 구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진전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부가 진지하게 정책이나 법제도의 과제로 검토할 단계에 될 때 저희들이 또 엄밀히 한번 볼 예정입니다. 예, 뭐 그 마땅한 말씀일 텐데 당장에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내면서 초광역권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요. 충청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이렇게 4개의 초광역권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3대 특별자치권을 포함시켜서요. 이것은 인구와 각종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안이다. 이런 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정부가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와 동떨어진 메가시티 서울 안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갑작스럽게 꺼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우선 업무 범위가 수도권 집중에 관한 문제에서 지방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정책 구상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도권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거하고 지금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상을 밝힌 거하고 그게 뭐 엇박자다 지금 엇박자인지 아닌지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도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단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국무회의에 보고된 그 안과 지금 당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안을 지금 바로 연결시켜서 자꾸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면 당정협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너무 관련해서. 이런 단계다. 당정협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정협의는 어떠한 주제든지 간에 공개회의는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비공개회의는 비공개로 아니, 계속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당정협의 계획이 잡혀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떠한 당정협의 안건이든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계속 비공개로 하고 공개될 시점에 그 안건이 어떤 안건이 논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안건과 하고 있는 관련해서 메가시티 서울 계획과 관련해서 당정협의 일정이 잡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떠한 안건이든지 공개든 비공개든 공개 안건으로 되면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공개는 계속적으로 비공개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십니까? 제가 어떤 것이든지 확정되지 않거나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 지혜 말씀 모르면 모른다. 말할 수 없으면 없다고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뭐 동어 반복을 그렇게 갖자고 하십니까? 그걸 소상히 의원님께 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지 이 당정 협의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정 간에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를 한 모양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왜 제가 당정협의 안건에 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지 입시름 하지 맙시다. 뭐 시간도 없는데. 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 예. 최근 11개월 연속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 예.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 452만 명 중에 미취업자가 126만 명으로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잠깐만. 졸업자 중에 네, 대학 졸업이든 고등학교 졸업이든 예, 126만 명. 452만 명 중에 예.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126만 명이다 이런 말씀. 예,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얼핏 들으면 그게 실업의 개념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거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자 수에 안 넣잖아요, 정부가. 예, 제가 왜 그런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네, 어쨌든 미취업자 수는 지금 근년에 들어서 가장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청년 백수라는 용어로 이렇게 청년 실업자 개념으로 오인을 할까봐 제가 우선 그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쨌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구직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네. 미취업자 중에는 네, 결혼, 가사, 뭐 다른 이유로 그래서 질병 그래서 이렇게 이후로 청년들이, 미취업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외형상 지표는 사상 최저의 실업률, 사상 최고의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던 건가요? 청년 일자리 예산은 1조 9,152억을 삭감했던데. 금년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늘려왔고 의원님께서 금년에 늘렸어요? 금년 저기 내년 예산 안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예산을 제출한 것에는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그것도 좀 통계가 이상합니다. 그거 제가 좀 그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예. 당장에 고용노동부가 편성해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17.2% 5,36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 성과가 낮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월 달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현재까지 정부 목표가 306만 명인데 14.83%인 45만 4천 명만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가입자 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7월에 25만, 8월에 12만, 9월에는 4만 4천, 10월에는 3만 2천 명.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왜 증액했습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또 볼까요? 기간이 짧아서 실제 구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고 성과 지표로 나타나기도 힘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5일짜리 기업 탐방, 뭐 아주 길어야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이런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 이 사업 예산을 1,110억 원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저희들은 청년들이 이게 일자리로 이어집니까? 저는 그런 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있다고 보고 질 낮은 단기 일자리 했습니다. 늘리겠다고 한 것이 이 사업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 됩니까? 또 볼까요?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 관리 부실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피해까지 입었던 K-MOVE 사업,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123억을 증액했어요. 61.41%.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아니, 그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예. 참여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정부의 평가, 사업 평가에서도 정량지표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온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사업은 도리어 예산이 4,200억 원, 65.7%가 삭감됐습니다. 네? 객관적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고용정보 기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2년, 2023년 계속 정량 지표가 90% 이상입니다. 고용 유지율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전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편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까지 더하면 862억, 41.8%가 삭감됐습니다. 저는 정부가 청년을 진짜로 아낀다고 하면은 이렇게 무도하게 칼질한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볼까요? 우리 노동개혁의 큰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예산,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83억 원을 삭감했어요. 67.5%를 금년에 비해서 삭감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100% 삭감했습니다. 또 여당이 실업급여가 아니냐라고 폄훼했던 구직급여, 이것도 2,69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죠?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또 지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집행률, 집행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신설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예산 반영의 숫자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얼렁뚱땅이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99%입니다. 자, 또 볼까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기업이 무슨 사회주의 기업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정부가 이야기하는 약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을 557억, 54%로 삭감해버렸어요. 노동부 예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처로 확대하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인증되고 지정된 사회적 기업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폭 삭감된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사회적 기업 등 약자 예산은 최소한 전년 수준, 올해 수준으로 복원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과도 수요 예측도 실패한 청년 도약 계좌, 또 일 경험 사업, K-MOVE 같은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예산 사업별 심사할 때 또 소상히 응답하고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K-MOVE 등은 저희들이 이 코로나 때 증감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 집행 상황을 두고 보고 현실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도약 계좌 또 내일 채움 공제 등은 저희들이 내일 채움 공제 등은 실제로 가입률 등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또 청년 도약 계좌는 현재 가입 예상에 대한 적정 소요를 유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으신데. 예.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네, 이로써.